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 1월 13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4시 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넥신이고요. 코드번호 095700이고요. 제가 뭐 이전에 이 하단 부분에 241선을 좀 기대를 해보자.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 것들을 좀 감안을 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긴 했어요. 말씀을 드리고 나가지고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려운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일단 제가 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코스피 지수가 조정을 받았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코스닥 지수도 그렇고 오늘은 일단은 좀 반등하는 모습들 좀 보여줬어요. 근데 제넥신은 또 떨어졌습니다. 좀 하락 종목들이 투자 심리, 오늘 시장 투자 심리 투심에 의해서도 600종목이 코스피가 올라가고 900종목이 올라갔는데 좀 시장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올 때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같이 반등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들 근데 좀 오히려 좀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종목들이 한 300종목 정도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왔다갔다 한 부분들도 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종목이 좀 제넥신이다. 뭐 사실상 지금 기정사실화 돼가면서 10만원까지는 좀 조정받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은 좀 시장에서 좀 우려를 하고 있는 우려라기보다는 뭐 제넥신이 한 이 정도 주가가 좀 떨어지면은 다시 주가가 좀 상승 반등하는 흐름들을 좀 놔주지 않을까. 자, 그렇기 때문에 비중의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 자, 이 부분 주가 돌파를 못하고 조정을 좀 받았다. 그때 제가 의견을 좀 드리면서 비중을 좀 축소를 해가지고 밑에서 한번 또 대응을 좀 해보자. 여기서 이제 물론 이제 반등 나오는 걸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여기서 이 정도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지금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정리를 비중을 좀 할까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뭐 가보시고 자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매매하는 그런 스타일에 대해서 의견을 좀 제 관점에서 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전에 한 이때쯤에 힘이 없다, 불안하다, 비중 축소 한 다음에 또 여기에서 좀 반등 나오는 걸 보고 이 정도의 괴리감은 있어요. 갭 차이는 좀 있습니다. 차이는 한 이 정도? 이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매수가가 여기였다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비중 축소를 하고 여기서 또 매수를 하면 제가 이때 말씀드렸죠. 80만원을 가지고 있다. 100만원 중에서 제가 80만원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 60만원 정리를 하고 여기서 다시 60만원을 하거나 80만원을 다시 재투자하거나 20만원 여유가 있잖아요. 자, 물론 100만원을 하기 때문에 뭐 그렇다 하겠지만 10억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과감하게 못하죠. 하기가 힘들죠. 자, 그런 부분에서 대응을 좀 잡아갈 수 있는 평단을 확 낮춰가지고 반등이 나올 때 좀 털고 나오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과감하게 이렇게 해서 나중에 원금을 조금 이제 손실을 하지 않고 원금을 계속 유지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만약에 평균 단가가 여기다 여기였는데 지금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다 대응을 못했다 그런 상황에서는 현금 여력이 또 얼마나 있는지 이 종목을 뭐 비중이라고 칠게요. 80% 비중이 있다 그러면 현금 대응 여력이 한 20%밖에 되지 않죠. 20%도 현금 확보가 되지 않고 몰빵을 거의 했다라고 80%가 된다라는 거는 이 종목의 비중을 다 채웠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극단적인 상황에서 80%를 제가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하단 부분까지 좀 떨어졌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그냥 기다렸다가 반등 나올 때 한 40%를 여기서 40만원, 40%를 더, 절반, 여기 80%에서 절반 부분이 되겠죠. 이 80만원이라고 치면은, 40만원을 정리를 하고, 프로로 치면은 한 40%를 정리를 하고, 그리고 또 떨어지면은 다시 매수하고, 반등 나오면은 팔고, 평균 단가를, 이런 식으로 좀 장기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게 제 특기기도 해요. 특기. 현금을 여기서는 손실을 잠깐 보겠지만은 여기서는 수익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엔 이 종목을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보느냐 안 보느냐 포기를 하느냐 포기하지 않느냐 그 관점의 차이인 것 같거든요. 자, 우리 매매를 하면서 생각을 해봅시다. 종목이 많으면 이렇게 대응을 잡는 게 굉장히 개별적으로 종목이 10개다 A, B, C, D, E, F, G 이렇게 종목이 여러 가지다. 많다. 그럼 이 종목들, 이런 하락장에서는 이런 종목들을 대응을 다 잡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당 이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대응을 잡아야 돼요.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하락장이 본격적으로 시작은 아직 안 됐습니다. 하락장이 시작이 되진 않았는데 하락장이 오면은 종목이 많은 게 불리하다라는 것들 대응을 하나하나 잡아야 되니까. 자, 결국에는 우리가 이 종목을 대해서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내느냐 안 내느냐, 수익을 내느냐 안 내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잠깐 손실을 보더라도. 제가 이게 이 종목들이 수익 중이면은 현금 확보를 다 하고 이 종목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종목 수를 줄이고 좀 보수적으로 시장을 운영을 하겠죠. 대응을 잡고 이런 식으로 좀 하기 위해서 전략적인 부분을 좀 기다리는 모습들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이게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해가 되실 텐데 안 해보신 분들이라면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이해가. 자, 현금을 확보를 여력을 현금 대응 여력을 확보를 하고 포트폴리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현금 여력을 확보를 하고 그런 다음에 굳이 이때 비중 축소를 못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뭐 가지고 있다가 반등 나오면 팔아라라는 그런 말씀을 저 같으면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비중 축소를 했다라고 하면 여기서 대응을 잡으면 되겠죠. 이까지 갈 필요는 없으니까. 갈 필요는 없으니까. 자, 우리가 사실 이 기업이 지금까지 이 기업이 지금까지 이 움직이는 모습들을 한번 보세요. 움직이는 모습들. 자, 결국엔 장기적으로 뭐 어떻게 하든 간에 결국에는 수익만 보면 된다. 수익을 보기만 하면 된다. 잠깐 손실을 잠깐 이때 잠깐 손실을 보더라도 나중에 대응을 해가지고 수익을 보면 됩니다. 자, 이 부분. 이때 손실을 잠깐 뭐 이렇게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기회는 와요, 기회. 장기 평선들 영향을 계속 받고 있잖아요. 이때도 그렇고 여기는 좀 이탈했고. 자, 이탈하면은 축소를 하셔야겠죠. 더 아래 하단 부분에서 매수를 하셔야겠죠. 자, 지금까지 흘러간 역사를 보세요. 역사를. 자, 장기 이평선. 여기도 장기 이평선. 장기 이평선. 또 여기는 또 이탈하고. 이탈한 부분들이 한두번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저 장기 이평선이 상단에 있으면 저항 구간이 되겠죠. 이 부분. 자, 여기서 매수를 했다. 떨어졌다. 반등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반등이 안 나와가지고 쭉 떨어졌습니다. 현금 대응 여력이 제가 50% 했으면은 이탈을 할때한 40만 원? 50만 원에서 한 30, 20만 원? 20만 원만 정리했다가 여기서 또 40만 원 매수를 하면 평균 단가가 확 떨어지죠. 자, 결국에 이 구간. 자, 이 구간에서 현금 확보를 하고, 자, 이 구간에서 수익을 보면은, 이 손실이 잠깐 정리를 한게 여기에서 손실이 만회가 된다라는 것들이에요. 손실이 만회가 되죠. 물론 이렇게 길게 거의 뭐 1년, 2년 동안 이렇게 이어간다라고 하면 곤란하죠. 이 기간 2016년도, 17년도니까 곤란하죠. 이렇게 기간이 길어진다 그러면. 자, 그래도 우리가 꾸준하게 이 기간 내에서도 저는 할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서도 우리 16년도, 17년도 여기 좀 행보장 여기 이 슈팅을 못하고 이탈했을 때이 기간 내에서도 저는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16년도가, 자, 16년도 여기서부터, 17년도 여기까지, 매도 비중 축소하고, 매수하고, 하고, 또 이탈했다 그러면 비중 축소하고, 매수, 이런 식으로 슈팅 나오고 올라가면 매도, 또 떨어지면 매수, 또 반등 나오면 매도. 주가가 저점이 어디냐, 고점이 저항 구간이 어디냐. 이것만 따라가면 돼요. 쉽지는 않아요. 근데 쉽지는 않아요. 자, 근데 이 부분에서 장기 평선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는 경우에서는 또 대응하는 그런 구간들이 계속 오겠죠. 우리 역사를 보자고요. 지나간 차트는 역사예요. 역사는 반복된다 그러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 자, 굳이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했지만 손실 중일 때는 손실이 아닙니다. 잡아가면 됩니다. 자, 일단 이런 노하우들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좀 경험이 있으셔야 될것 같아요. 이해하시기는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 계속 잡아가 드릴 테니까 한번 좀 지켜보자고요. 그리고 우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단 부분의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되시면 여기 라이브로 깜빡깜빡 거리시는데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뭐 작년에는 2020년 무료추천 종목을 확인하시면 되시고, 지금 이제 진행되는 것은 여기거든요. 2021년 무료추천 종목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저희가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종목 추천해드리는 게시판들이 확인이 됩니다. 이거는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시판이고, 1월 8일 금요일 무료추천 종목으로 들어오게 되시면은, 작년에는 뉴욕 증시랑 우리 다양한 지표들 어떻게 움직였는지 간단하게 브리핑을 드리고요. 그리고 9시가 되면은 종목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인프라웨어 현재가 223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2295원, 손절가 2120원, 그리고 9시 1분에 만도 현재가 72,500원, 1차 목표가 74,700원, 손절가 7만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2분에 디지털 업텍 현재가 1025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050원, 손절가 985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추천드린 인프라웨어 1차 목표가 달성, 이렇게 그래프을 통해서 우리 차트를 통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자세하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세 종목 추천해서 한 종목 수익, 두 종목 보유 중입니다. 인프라웨어 두 종목, 만도 디지털 옵틱. 자, 이렇게 무료추천주는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라 단타 개념으로 자기주도 학습을 위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도움이 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오셔가지고 추천을 좀 받으시면은 좋으시겠죠. 도움이 되시겠죠. 자,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시면은, 자, 만도 1차 목표가 돌파했다고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또 설명을 드렸고, 자, 10시 52분 무료추천주 디지털 업틱 2차 목표가 돌파했다라고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또 안내를 드렸습니다. 세 종목 추천드려가지고 오늘은 세 종목 전부 다 수익이 났는데, 우리 평균적인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속 안내를 또 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확인을 하셔가지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분명히 계시겠죠.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